실례하겠습니다. 예. 다 뜯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놓으라고. 왜냐면 지금 한 달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. 그러셨군요. 그러면 지난번에 바깥에 구매하신 거는 언제쯤이셨어요? 바깥에 한 거는 되게 네. 오래됐어요. 처음에 13년도에 고학생 졸업했어요. 그 다음에 15년도에 그냥 일반 통으로 졸업했고요. 그 다음에 16년도에 다시 일반하고 17년도에 일반하고 18년도에 고학을 했어요. 근데 갑자기 19년도에 그냥 또? 1년 만에 또 해서 그냥 이거는 고학교도 안 되나보다 다시 일반으로 돌렸어요. 네. 그리고 20년도에 또 1년 만에 또 일반 그렇죠, 스프링이죠. 많이 네, 그럼 좋았어요. 그리고 또 가지가면 맞는 게 없었다고 그래서 병원 싱크대하고 하수대관으로 내시경을 넣습니다. 떨어지네요. 여기 물 고여 있고요. 이거 뭐, 아, 와, 어마어마하다. 그럼 방금 전에 못 봤어? 물 한번 살짝 뜯어 보일 거예요. 천천히요. 이제 흘러 나가죠. 지금 보시면 거의 90% 이상이 막혀 있어요. 아, 네. 물이 지금 요 틈새로 빠져나가고 있고요. 이제 문제는 기존의 작업들이 과연 이 이물질들을 모두 제거했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. 왜냐하면 다 제거했는데도 1년 만에 막힌다면 결국은 여기 1년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. 들어갔을 때까지 가볼까요? 이 상태면 뭐 오늘 내일 넘쳐도 이상하지가 않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네. 밖에 공용관에서 한번 빼요? 바로 고압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플랫작업을 해야 되는지. 공용관 부분에 기름이 잔뜩 있는 거 봤어요. 이제 집수정 속에서부터 봐서 어디 부분까지 그 기름이 차 있는지 확인해보고 작업 진행할게요. 이 건물의 집수정 측에서 건물 방향으로 내시경을 넣습니다. 계속 찍지? 네, 한번 꺾네요. 아이고, 못 올라간다. 턱이 있군요. 안 되네요, 여기서. 여기선 작업이 안 되셨을 텐데. 바깥에서 고압은 아무 소용이 없는 작업이었어요. 보시는 거죠.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, 배관이. 그러니까 고압을 하면 이걸 못하고 아래로만 갔었던 거죠. 우와. 저건 너무한다. 스탠다드로 빡 해도 안 돼. 아, 한번 꺾었구나. 엘보로 꺾었고요. 꺾으면 못 올라가지. 주둥이가 너무 길게 나와요. 그럼 못 올라가죠. 여기서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? 네, 쉽게 얘기해서 그랬습니다. 여기서 작업한 적 있으신 거예요? 네, 안 처음 했어요. 여기서 고압을 두 번이나 했대요. 그 로봇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? 그 로봇 청소기가 턱이 있으면 못 지나가는 거 아시죠? 똑같아요. 그동안 대화할 수 있겠죠? 아, 선생님. 네. 기름도 나오고요. 네. 기름도 나오고 기름도 좀 나오고 있어요. 오케이. 다행히 이제 기름 난 것 같아요. 바깥으로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.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. 네, 내시경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일단 5m는 넘어갔고요. 아까 이제 안 갔던 데에서 지금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.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 기름 덩어리가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배관이 드러나네요. 아직 기름 쓰러진 물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일단 더 가볼게요. 좋아요. 궁금해요. 여기는 수면이 보이죠? 그러니까 앞쪽은 그래도 기류가 좀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가라앉아 있고 사실은 뒤에가 높아야 물이 지금 오는 것처럼 이렇게 잘 흘러가요. 엄청 기네. 가고 있어. 오케이. 아, 여기죠. 오케이, 여기에요, 여기. 가는 김에 더 가봐. 아니야. 알았어. 팔힘이. 오케이. 사실 여기서 4.5만 더 가면은 그렇죠, 거기이긴 그렇죠. 하거든요. 근데 아마 그 마지막에 엘보를 못 꺾을 것 같아요. 좀 염색도 빼면서 이제 물을 흘리면서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됐었습니다. 사장님, 저희가 지금 내시경을 어디까지 넣냐면 수정에서 저희 아까 넣어서 턱 만난 데 있잖아요. 그 턱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빼볼게요. 그러니까 고압을 하면 저 집수정에서부터 여기 4.5m 밖에 못 들어와요.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곳까지 안 들어왔을 거예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은 그 집수정에 가까운 쪽은 기울기가 좋아요. 여기도 좋고요. 좋아요. 여기는 아예 흐름이 거의 없네요.
계속 물에 잠겨 있는. 네. 배관 윗부분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이고요. 여기 기름이 아직도 있는. 보이시죠? 위쪽에 남아 있는 거예요. 엘보를 꺾었고요. 오늘 앞에를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합시다. 네. 기름이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. 기름이 부서지니까 이제 점점 맑아지면서 안에 물이 보이기 시작하죠. 한 번 들어갑시다. 수면은 거의 차 있고요. 거의 80% 이상. 흐름도 없고 거의. 댐처럼 고여 있다가 넘어가는 거. 다리 버리실 것 같아요. 네? 아,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어떻게? 이런 옷에. 여러분 계시죠? 한결 편안하네. 감사합니다. 분량이 많이 나오고요. 네네. 기름도. 기름도 맑아진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네. 네, 맞습니다. 많이 나왔어요. 네네. 여기도 아까는 붉은색이었는데 지금 맑아졌어요. 뒤쪽이 너무 기울기가 안 좋아서 시야 확보가 계속 안 돼요. 근데 물량이 적어서 그 집에 혹시 들통 같은 게 있으세요? 네? 들통. 들통이요? 네네. 볼까? 네. 네, 뭔가 이렇게 슉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버튼 없었어야 돼요. 이제 확인해 볼게요.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지. 좋아요. 기름이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면. 네. 좋아요. 기름은 일단 싹 제거됐다고 봐야 되죠? 네, 기름은 없고요. 네, 이제 올라왔어요. 이제 저 플렉스를 다 빼면 네. 구간별로 탐지를 해줘야 돼. 네. 플렉스 여기까지 쭉 천천히 뺍시다. 네. 네, 지금 그 지점입니다. 네, 잠시만요. 승빈 씨 철수해 주세요. 네. 네, 이게 원래 파동을 치면서 가야 되는데 흐름이 거의 없어요. 여기가 이제 화장실 합류하는 와이팅. 네, 이제 빼겠습니다. 네. 보시는 것처럼 물을 안 써도 그냥 물이 차 있는 네. 이렇게 댐처럼 고여 있는 상황이. 저 위에가 수면입니다. 방울 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다리 없애는 거 같아요. 네. 나가는 게 없는 거 같아요.